안녕하세요. 성우 유미장입니다. 여기는 배추밭 옆에 쪽파를 한둑씩이 심었습니다. 근데 쪽파는 9월 한 13일경에 심었는데, 이제 무 검정 비닐을 멀칭하고 심었습니다. 심을 때는 땅속에 퇴비도 넣고, 원예용 복비도 넣고, 석회도 넣고, 붕사도 넣고, 용성인비도 넣고, 마그네슘도 조금 넣고, 이렇게 해서 땅속에 쪽파가 빨아먹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미량 요소와 퇴비 비료를 잘 넣어주고 이제 노타리를 치고 쪽파를 심었습니다. 이 쪽파는 한 개만 심으면 25배에서 30배까지 이제 늘어나기 때문에 이제 큰 거는 하나씩 심고 아주 쬐그만 거는 두 개씩 심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가지가 지금 몇 개를 쳐가지고 많이 친 거는 15개, 10개 보통 이렇게 쳤습니다. 요런 거는 이제 더 많이 치고 그랬는데요. 지금 이제 얼마 전에 충분히 뽑아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예, 잘 크고 있습니다. 한개 심은 게이 정도로 이제 가지를 쳐서 이게 많이 컸습니다. 지금은 이제 밑에 이제 골파 이제 쪽수가 커지면서 이제 가지도 물론 치지만 알맹이도 굉장히 커져 있습니다. 지금부터 김장들을 이제 담으시는 분들은 이제 쪽파가 필요하니까 쪽파 김치도 담고 또 쪽파를 동치미에도 들어가고 또 배추에도 또 쪽파를 까서 썰어 넣기 때문에 쪽파가 이제 소비가 많이 될것 같습니다. 저는 많이는 안 심었고 매년 여기 그냥 한둑씩이 정도 이렇게 심었습니다. 근데 가을에 필요한 거 조금만 뽑아 쓰고 이제 겨울을 나게 되면 이제 내년 봄에 이제 다시 새싹이 올라와서 잘 크면은 6월 한 초순경에 이제 이 쪽파를 이제 수확하게 되면 그때 알맹이도 굉장히 크고 보통 한 25배에서 30배 정도로 이제 불어나게 됩니다. 이제 먼저는 서리만 조금 와가지고 이제 이 쪽파가 늘어지질 않았었는데 오늘은 원래 영하 3도까지 떨어지는 바람에 많이 얼어가지고 이제 녹게 되면은 떡잎도 조금씩 되고 이제 이 쪽파 줄거리가 뒤로 이제 노화된 잎들은 이제 뒤로 젖혀지게 되고 이제 상태가 좀 조금씩 나빠지겠습니다. 쪽파는 추위에 강하기 때문에 뭐 덮어주거나 그렇게 하실 필요 없고 그냥 겨울을 잘 나게 됩니다. 이 쪽파도 비닐 멀칭을 해고 심어야 더 빨리 크지 그냥 맨땅에다 심게 되면 더 더디 크게 됩니다. 똑같이 한날 심었는데도 지금 이쪽에 비닐 멀칭을 안 해고 심은 거는 훨씬 이 쪽파가 작고 떡잎도 더 빨리 되고 또 가뭄도 더 타게 되고 그래서 좀 생육이 더 부진합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이제 겨울을 나게 되면 내년 봄에 씨 되는 데는 아무 이상이 없이 아주 씨도 잘 생깁니다. 오늘은 날씨가 춥고 그래서 밭에 나와가지고 쪽파에 대해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많은 참고가 됐으면 합니다.